보통은 우유는 저온 살균해. 저온 살균. 우유를 만약에 고온 살균하면 되겠냐? 그럼 어떻게 되겠니? 딱딱해지겠지. 그게 우유야? 안 되지. 그러니까 저온 살균한단 말이야. 온도가 낮은 데서 살균을 한단 말이야. 그런데 우유에다가 소에 많으니까. 질문을 중간중간에 해주셔서 모든 학생이 좀 더 이해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따라갈 수 있게 상황사를 가르쳐주셨으면 가장 좋겠어요. 이론뿐만 아니라 이제 배양하는 실험이랑 실습도 같이 하면서 같이 적용하는 게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.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